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과 소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희 영혼 살려주시고 십자가에 살리신 그 귀한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교회 가운데 수고하며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일꾼들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영혼들을 위해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과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고난 가운데 찬송하며 여러가지 시험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켄터키 수양관 건축하는 모든 일에도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또 시대적으로 여러가지 혼란한 일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히 더욱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죄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먼저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네. 예. 이문소련회로 같이 함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등불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신 말씀, 또 내일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점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럴 때 임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마땅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 수고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시려고 불렀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은 바로 열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여기 함께한 저희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 품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오전과 또 내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징조 때문에 뭐 두려움이나 조급함을 갖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에 더 착념해서 말씀 앞에 서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이 내용 전체 속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누가복음 12장을 중심으로 좀 같이 좀 일깨워 생각해 볼까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은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1절부터 3절까지는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모였는데 서로 밟힐 만큼 빡빡이 모였습니다. 그 수만 명의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들과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사람 무리 속에 먼저 제자들, 열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4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진리를 담대히 전파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오리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물이 수만 명 속에 바리새인들이 가진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라. 마땅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너를 그를 두려워하라. 그런데 너희에게는 즉 제자들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우신 바 되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수만 명 중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과 누룩을 주의하고 하나님께 섰을 때 심판받을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심판과 멸망이 없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 세심받았고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를 끌고 회당과 정사 잡은 자와 권세 있는 이들이 끌고 가서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핍박하고 고난당할 거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나오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제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 말씀하는 그 속에 수만 명의 무리 속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선생님 내 형님을 향해서 명령 좀 내려주십시오. 형님이 내 상속받을 재산 다 잡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와 상속을 좀 나눠주도록 조정 좀 해주시고 재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 상속받을 만한 유업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참고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에게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일깨줍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수만 명 중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열두 제자들은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부친도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수만 명의 무리 중에 야 재산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네. 제자들은 가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위축이 되고 뭔가 마음에 허망한 것도 느끼게 되고 육신적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얻는 게 뭔가 의구심도 생기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우리는 망하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불안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돌려서 말씀해 줍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이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마라. 왜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앞에서 상속받을 사람이 그 문제를 예수님께 분쟁이 생길까봐 조정해달라는 입장했을 때 제자들은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뭘 먹지? 우리는 뭘 마시지? 뭘 입지?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새보다 귀하니라. 백합화 봐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참 주님은 수만 명 속에 제자들을 끔찍히 아껴셨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도 아시면서 그들의 두려움도 알고 그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에 말씀하시죠? 여기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제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리치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사들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 씻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시되 어리석은 자의 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유산 상속받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일깨워주시고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밭에. 소출이 밭에 풍성하면 기뻐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근데 심중에 근심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심중에 소출의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제자들은 없어서 근심이고 부자는 많아서 근심이요. 그러니까 많아도 근심 없어도 근심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복된 사람이죠? 아버지 재산 상속받는 사람일까요? 소출이 풍성한 사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쌓을까? 그나마 곡간이 하나 있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는 또 수고가 있고요. 쌓아둬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돼. 한두 해도 아니고요. 몇 해죠? 여러 해. 여러 해. 여러분 집에서요. 신선한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냉장고 작은 걸로 바꾸시면 돼요. 냉장고 작은 걸로 바꾸면요. 매일 신선한 것을 2, 3일 내에 다 먹습니다. 냉장고 크잖아요. 명절 때 정리할 때가 와요. 가끔. 노아방주에 들어갔던 것이 가끔 나오는 것처럼 딱딱한 거 수년 된 게 나와요. 냉장고를 작게 살면 작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신선한 걸 먹고 살아요. 그리고 넘치잖아요. 넉넉해져요. 왜?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넘치면 나누면 돼요. 자, 만족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이 많은 소출을 가진 이 사람 속에는 근심과 수고와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느라 복잡해요. 주님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참 어리석은 자죠. 자기를 위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보면 뭐 할 거냐고요. 오늘 밤 삭 취해가면 네 거죠? 몰라요. 이게 부자와 제자들은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수만 명 속에서 그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왜죠? 내가 있으니까. 주님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2절 같이 읽어보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적은 무리여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재산 나누는 형은 동생은 아버지부터 받는 상속된 이 재산을 예수님께 나누어 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상속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느 게 부자예요? 누가 더 기뻐요? 적은 무리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은 망한 사람이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식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어찌할 거 하고 계획을 인생을 계획을 쫙 세우잖아요. 죽을 때까지 열흘 동안 제자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먹이시면 먹고 안 먹으면 굶고 며칠 동안.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요. 너희는 구할 건 뭐냐? 그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22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그런데 그 형을 둔 동생은요, 그런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재산 어떻게 나눌까 그것만 구하러 왔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 그 나라를 상속받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시는 거냐? 제자들의 제자들 속에서 베드로가요 듣다가 예수님께 탁 물어봐. 예수님, 이거 우리한테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입니다.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유업을 가지고 많은 소출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걸 받았을 때에 지혜와 진실을 가지고 그 집 종들을 위해서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자들의 삶 속에서 양식을 집 종들을 위해 나눠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겠다, 지금 오지 않을 거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 지금 안 오겠지 하고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애배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그러니 주인의 뜻을 알고 예비한 종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만 그 예비치 아니하고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아마 주님 오시면은 얼마나 많이 만들지 몰라요.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심한 책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받을 때 얼굴을 못 들 수도 있어요. 주인의 뜻 알고도 예비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디 올 거라고 게으름과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 그 종들은 알면서 안 했으니까요. 모르고 하는 사람보다는 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때릴 때 있잖아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범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때려요. 모르고 행한 아이는요, 깨닫고 잘못을 빌면 금방 용서해 주는데 뻔히 알면서 그 죄를 범했다 그러면요, 죄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알고 아는 것 때문에 더 맞아요. 그게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곧 넘어서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맞는 거예요. 49절입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51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리 하미로라. 이로부터는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리니. 자, 주님은 왜 오셨냐? 물건 나누는 자나 상속 나누는 사람, 재판장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분쟁을 조정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건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무슨 분쟁이냐? 유사한 상속 때문에 싸우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불이 붙으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 그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분쟁을 통해 역사하는 그 목적으로 온 것이다. 그 분쟁의 재판장이다 그 말입니다. 수만 명 중에 그런 분쟁은 없어요. 오로지 살고 먹고 마시는 재산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분쟁이 있지, 불을 던져가지고 그 불 때문에 나눠지는 전쟁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분쟁이 생겨서 그 집사람들의 다섯 사람 중에 셋이 둘과 둘이 셋과 그 불로 말미암아 전쟁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재판장으로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구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육신적인 문제, 상속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있는 주님의 도움만 구하지 진짜 불을 던져가지고 하나님께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인한 분쟁은 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죠. 그래서 이게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름에 서있으리 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6절을 같이 읽지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 계산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그 수만 명 무리에게, 야 너희들 천재를 분별할 줄 알면서, 천재 계산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서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을 알게 되고,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는 아 심히 덥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데도 못 깨닫냐 그 말이에요. 온역이 오는데도,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몰라요. 민족 간에 지금 엄청난 다툼과 분쟁이 벌어지는데도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조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많은 무리들은 무관심입니다. 우리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분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때는 곧 문 열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는 집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왜 분명치 못하느냐? 5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어째 옳은 걸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어째서 옳은 걸 판단치 아니하느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홀이라도 남김없이면 다 지옥 간다는 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 천지 계상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심판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은지 그런지, 내가 오늘 밤 하나님 만나면 심판을 어떻게 받을지 지옥 갈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은 여기 59절까지 1절부터 하는 내용 속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을 그 수만 명 무리 가운데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뒤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인 겁니다. 12장 전체 속에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을 명하셨어요. 알고
예비치 않으면 가서 왜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왜 우리가 이런 임원 수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래요.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12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기에 수만 명 중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기를 누룩을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뭐죠? 꾸미는 겁니다. 꾸민 것은 나중에 반드시 폭로되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요. 여러분 부엉이 아시죠? 엄청 커요. 털 뽑아보셨어요? 요만해요.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실제 들어가 보면 요만해요. 왜냐? 포장이 됐어요. 과장이 됐어요. 거치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감춘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두운 데서 말한 건 반드시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반드시 드러나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는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다 드러나는 겁니다. 외식이.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골방에서 귀대고 말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꾸미고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에게는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여기에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지옥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과 멸망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외식과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 받아도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잘해요. 근데 순종은 안 해요.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에게만 낮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기만 힘쓰고 진실하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 외식. 하나님은 뭘 원하죠?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등불을 켜고 허리띠를 띠고 서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지라도 부끄러움이 없고 주님을 맞이할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 아버님이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돌아올 때 애들이 아빠 기다릴 때요. 아빠 아침에 갔다 숙제해놔라 그래요. 근데 저녁 때 내내 놀다가 아빠 올 때도 어떡하죠? 안절부절이요. 어떡하죠? 잽싸게요. 막 벼락치기로. 그게요. 꽝이야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벼락 공부 해보셨죠? 벼락 공부? 시험 보기 전날 벼락치기요. 시험 본 다음날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 이렇게 가요.
안 자빠지려고, 안 쏟아지려고. 시험 딱 보고 난 다음에 다 쏟아진다니까요. 진실한 학생은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해요. 그게 선생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깨어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냐?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5장 8절 9절입니다. 15장 8절 9절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뭘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다. 경배는 하지만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 하나님께 진실된 경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중심에 누구하고 멀리 있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길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는요 마음은 집에 두고 가도 돼요. 몸만 가도 돼요. 왜? 상사가 마음을 저울지 못하잖아요. 교회 갈 때는 뭘 가져가야 돼요? 성경책이요? 교회 갈 때는 반드시 가져갈 건 마음이에요.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게 진실한 겁니다. 마음이 없어요. 봉사에 주님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입술은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헛된 경배예요. 경배가 아닙니다. 잠언 27장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마음을 해드리면은 나를 비방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할 수 있어요.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찌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 내 형제를 업신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서라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너는 너희를 하나님께 직접 구할 거다. 그러니 네가 받은 일에 최선과 정직과 진실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그 각각 맡은 일에 대한 심판을 생각지 않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능치 아니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진실한 겁니다. 그게 종이에요. 종. 성경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3절 22절 23절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욥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은 일이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그 어떤 종에게 주시냐? 주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주님이 받으실 상 베푸는 그 종은 마음을 다하고 주께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일에 섬긴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를 섬기는 게요, 세상 사람들처럼 섬깁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마음을 다하는 게 몇 개나 있으신가요? 출근할 때는요, 끌려갈 수 있어요. 억지로. 몸만 가면 돼요. 안 그래요? 제가 물고기를 키워봤는데요. 물고기. 물고기 키우는 그 종이라고 할까? 아니, 종이라고 하면 그 종업원도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물고기를 그 먹이 주는데요. 물고기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데요. 외부인 오면 도망가는데 주인 발자국 소리는 모여듭니다. 근데 먹이를 줘요. 이렇게. 근데 이 종업원 중 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일어나면 누구랑 통화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문자와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부려요. 뭐가 빠졌죠? 마음이 빠졌어요. 마음이 어디 갔어요? 딴 데 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물고기들이요, 머리들이 받아버립니다. 같은 곳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 먹으려고 머리치고 받아요, 계속. 그 머리치고 받다가 상처가 나잖아요? 염증으로 떼어서 거기 전염병이 쫙 돌아요. 그럼 그쪽 물고기는 다 죽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종은 어떤지 아세요? 이쪽에 딱 뿌리잖아요? 반대 이쪽에 딱 뿌려져요. 그럼 가다가 너무 일로 가요. 쫙 흩어나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편안하게 먹어요. 아주 편안합니다. 잘 자라요. 그런데 물고기에게 물고기 밥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빠졌어요? 마음이 빠졌어요. 그러면 마음이 빠져있는 물고기들은요, 떼죽음이 와요. 바이러스 때문에. 임원을 하는데 내가 맡은 구역과 내가 맡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지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받지요. 누가 들어가죠? 바이러스 들어가듯 마귀 틈을 타고 쫙 들어가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마음이 없는 곳입니다. 마음 있는 곳은요, 끌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 있는 곳에 가면 딱 붙잡힙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 가면 빨리 떠나고 싶어. 이상해요. 마음은 절대 못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딱 붙잡힙니다.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냉랭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닿으면 하나님이 진실되게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다니까요.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드려지고 몸과 나의 삶이 연결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있지만 외식이에요. 외식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앞에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님을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하라. 이걸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맡은 사람들 속에서 외식하는 사람 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고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외식하지 마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 누룩.
누르기 뭘까요? 이제 누가복음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 중간절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이 누룩꽃 외식을 주여라. 누룩꽃 외식입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은 언제 쓰죠? 부풀릴 때 씁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는 요만한데 누룩을 집어넣잖아요. 요만해져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 뭐냐? 이 누룩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쓴 건 없어요, 거의. 죄에 대한 것이고, 거짓된 누룩이 교리적인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 누룩이 있고요. 헤롯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는데, 이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은 하나님도 믿고, 영혼도 있고, 천사도 믿고, 내세도 있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주로 안 받아들인 게 누룩이에요. 다 해요. 다 믿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안 해요. 뭘 안 하죠? 주님을, 주인을 안 받아들입니다. 누가 주인이죠? 자기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선을 이루려는 그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된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요, 자기의 선행과 열심으로 하려는 것이 바리새인들 속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헤롯은 내세든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양심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그 즐거움을 따라 살면 그게 인생의 행복이다. 결국은 자신의 계획과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떻게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참된 방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축복 속에 양심이고 하나님이 없어요. 오로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누룩이 있습니다. 사두개 누룩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천사와 영도 없지만 세상에서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면은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죄를 범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다. 그러게 누룩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아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한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그게 진정한 삶인데, 거기에 누룩이 다 껴요. 세상도 누리고 천국도 가고, 그게 누룩입니다. 세상에 자기 뜻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하나는 희생해야 돼요. 하나는 고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누룩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구원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을 때 첫 유월절 지나는 그날부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 반드시 먹으라는 떡이 있어요. 뭘 먹어야 되죠? 그전에는요 누룩을 넣어도 먹어도 괜찮았어요. 유월절 지난 그 다음부터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 성경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8절. 12장 8절.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무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불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하라. 너희는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반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절이니라. 자, 날 새면 가야 돼요. 날 새면 떠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되면 떠나가야 되니까 허리띠를 딱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아침 되면 떠나가야 되니까 밤새 고기 다 먹으라고 해요. 밤새 아침 되기 전까지 남은 것은 어떡하라고요? 소화라. 먹고 소화라 말일까요? 소화라 이 말이 아니고 불로 싸갑세라. 불태워서 소화시켜 태워버리라고 말입니다. 남겨두지 말고. 떠나는데 양고기를 왜 남겨두냐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사람들은 아침이 되고 허리 띄고 손에 지팡이 잡고 신 신고 출발하기 전까지의 그 모습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피가 바른 집 안에서 뭘 먹으라고요? 불에 고기를 구울 때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쓴나물은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럴까요? 쓴나물. 나무도 쓴나물을 먹으래요. 여러분 쓴나물 맛있어요? 이상하게요. 쓴나물 먹으면 땡기는 게 있어요. 땡긴다니까요. 그 먹고 싶은 땡기 뭔가 있나 봐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인생의 쓰리 쓴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떠난다. 이 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떠나는 이 쓴나물과 무교병은요 고난을 가르켜 고난 자기를 깨끗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면서 주님의 복음에 고난받는 것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양고기와 함께 불에 구워 먹는데 날로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고 교회 어떤 우리 교회 형제님은 절대 삶은 고기를 안 먹는데요 안 좋아요 본인 스스로 그랬대 어릴 때 먹었다 체했대네 삶아 먹다가 날로는 못 먹죠. 근데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대요. 불에 구운 건 잘 먹어요. 스테이크 잘 구워요. 그분이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머리부터 내장 정강까지 다 먹으래요. 골라 먹지 말고 머리부터 정강이 내장까지 다 경험하는 겁니다. 뭔가요? 올 때 다 됐지요? 우리는 뭘 먹냐? 양고기 불에 구워 먹으면서 무교병에다가 쓴나물 먹어야 되니까 무교병을 굴려면요 맛이 없어요 맛이 무교병은 구워 먹으면 그러니까 뭘 넣고 싶어요? 누룩 넣고 싶어요 성경 말합니다 무교병 먹는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 글랑 다 내어버리고 내 눈에 누룩 보이지 않게 하라 왜? 넣을까봐 여기에 15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지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 집에 첫날부터 누룩을 너희 집에 뭐라고요? 지하라 그랬어요 19절입니다 19절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잊지 않게 하라 잊지 말게 하랍니다 13장 7절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너희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자, 이게 누룩을 집에서 지하라 그리고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좀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 있는 곳에서 너희 지경 안에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해라.
이거 버리기 아까워요. 좀 넣어놔.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떡하죠? 가져올 수 있어요. 집 안에 두지 마라. 이게 누르기다 그런 집 안에 두지 말고 아예 안 보일 때 직영 밖에 갖다 버리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아침 잠을 깨려고요. 새벽까지 일어나 이렇게 했대요. 누가 아침에 새벽 한 4시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늦게까지 있다가 공부하다가 아침에 눈을 감고 자명종을 그냥 탁 누른대요. 누른대요. 그러면 또 자잖아. 그러니까 자명종 소리 큰 거를 장롱에 넣어놨어. 장롱에. 장롱에 넣어놓고 문을 키로 잠갔습니다. 그 키를 어디다 놨냐. 욕조 밑바닥에 놓은 거예요. 욕조 밑바닥에 그냥 둔 게 아니라 옥조를 가득 물로 채웠어요. 찬물로. 그리고 잤어요. 자, 때랑 울렸습니다. 시끄러워. 잠이 안 와. 어떻게 하면 되죠? 문이 열리는 문이 안 열려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게, 아, 키가 어딨지? 아, 거기 있구나. 욕조에 갔어요. 꺼내려는데 손을 넣었습니다. 의미시려우라. 저기 바짝 꼈어요. 그리고 그 키를 가지고 장롱문 열고 소리를 껐습니다. 그래서 깼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육신은요, 금방 주인 되어버립니다. 하루만 놀려보세요. 바로 주인 행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율법에서 해방, 심판과 저주 해방됐지만 육신에 아직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육신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에 딱 묶어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 겉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뭐죠? 고난의 떡을 그 겉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지기 평생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우양으로 하나님 유월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드릴 때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아울러 먹으랍니다. 고기를 구워서. 이 무교병 곧 무슨 떡이라고요? 고난의 떡이요. 고난받는 것을 자취하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종이에요. 고난은 내가 원치 않으면 안 와요. 고난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어째 육신을요, 막 쥐어 짜는 게 아니라 육신이 하나님께 매이도록 묶어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묶어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고난 속에 묶어놓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에 딱 묶어놓으면은 이 묶여있는 이 종은요,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들어갈 때 내게 떡을 먹여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누룩 주의하라. 고난의 떡 먹어라. 진실하라. 그러니까 이 외식과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깨어 있을 그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그때, 문을 곧 열어주려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에 외식하지 말고 있어라. 누룩 주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은 주님이 그 종을 기뻐하세요. 상을 주세요. 사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알아준다고 하고 몰라주면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하냐,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냐, 진짜 이것으로 받는 고난을 내가 감내하면서 감사하냐, 주님이 내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냐, 그것이 딱 생기면 그것대로 믿고 고난 받으시면 돼요. 주님 밥 드잖아요? 상 줘요. 칭찬해 줘요.
주님을 가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지막 시대는요, 진실과 성실은 사라지는 시대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건 점점 꺼져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수만 명 중에 수만 명은 이미 그런 사람들이다. 제자들은 그렇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임원으로 섬기는 가운데 귀해서요, 그 누룩을 외식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고난 중에 나를 인도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권세 잡은이나 회당이나 그런 자들이 너를 끌고 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 할 말을 이르시리라. 고난 중에 있으면 주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깨닫게 도와줍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내게 형에게 말하여 유업을 내게서 내게 올 돌아온 분께를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탐심이 있어요. 탐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속에 물리치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탐심이에요. 탐심. 누가복음 12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릇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제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야 내가 물건 나누는 자로 이 땅에 왔느냐? 내가 형과 분쟁의 재판장으로 왔느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한 사람의 그 참고한 내용의 답을 주실 때 근본적인 걸 생각했어요. 자, 너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다고 그게 복된 거냐?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밤 취해가면 끝인 거예요. 알고 있던 어떤 분이요, 재산이 많아요. 호텔도 있어요, 막. 가끔 그랬어요. 형제님, 가시기 전에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나마나 자식들이 돌아가시면 집안 싸움 날 것 같고요. 상속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리해놓고 가십시오. 그래야지 미루다가 내일 쪽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집안 난리 났습니다. 더 문제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가셨어요. 아무것도. 계단 건축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제가 아시는 한 분은요, 20년 전입니다. 25년 전 지역의 작은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자기 땅을 교회에다가 팔았어요. 땅을 받았죠? 자기 집을 샀어요. 얼마 뒤에 위암이 들었어요. 위암. 그리고 죽기 며칠 전에 신방 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 이렇게 살 걸. 다 내려놓으니까 그래 행복하더래요. 내려놓은 순간 다 이제 며칠 뒤에 가니까 다 내려놓은 순간 아, 이렇게 살 걸. 헛살았대요. 헛살았어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건 우리는 알아요. 알지만 탐심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교회당, 켄터기 수양관, 대양당
건축한다고 했잖아요. 뭘 물리쳐야 될까 우리는? 뭘 물리쳐야 돼요? 뭐요? 탐심이에요. 마지막 때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아침에 떠나듯이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 오면 간다는 그 마음은요, 이미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한 마음입니다. 성경 보시면은 희년이라고 있어요. 희년. 희년이, 아시, 희년? 50년 만에 딱 되면 50년 만에 자기 땅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50년 만에. 50년 된 때 남은 뭐 1년, 5년, 10년 사겠지요? 그러니까 희년이 가까우면 갈수록 땅 가치가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사고 팔 때. 50년째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사봐야 돌아갈 텐데 뭐. 50년째 되면 남은 기간밖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는 점점점 제로로 갑니다. 하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 가치가 있을 때 주님이 기쁜 일을 하지 않으면 다 제로예요, 제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수양관 건축하라고. 이건 일생이에요. 그런 기회가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있지 아니하니라. 그 사실 깨달은 사람이 깨는 종이에요. 부자의 생각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지혜입니다. 저는 아직 사후 생활은 보장됐는데 노후 생활은 모르겠어요. 어느 게 중요한 거죠? 사후 생활에 보장돼. 노후 생활은 모르겠어요. 몇 개월 수 바뀌죠? 그냥 그날, 그달, 그당, 그냥 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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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달 살아요. 그달, 그달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달 하나님께 정한 건 그달 채워주더라고요. 진짜입니다. 하, 수양원 갖춰놓은데 금년에 이거 다 갚아야 되는데. 내년에 갚아야 되는데. 하, 이렇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길을 열어줘요. 조금씩 조금씩.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다 하시리라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이업을 어떡하지? 고민돼요. 더 쌓아두리라. 열애 동안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렇게 가요. 주님은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부자의 생각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수만 명의 생각이에요. 수만 명. 그러나 열두 제자들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열두 제자는 달라.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달라요. 세상 수만 명과 다른 제자처럼 우리는 달란 사람들이에요. 왜요? 문 열어주면 주님 만나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과연 내가 누군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 소유와 내 생명은 사람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세상은 자기가 지킨 줄 알아요. 자기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동난 지 오래지요? 네, 죽을까 봐. 손 소독기 없어요. 죽을까 봐. 마트 가보세요. 쌀 다 떨어진다니까요. 굶어 죽을까 봐. 생수요? 없어요. 갔다 오면 없어져요. 갔다 오면. 여러분 걱정되세요? 우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까마귀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양광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저 형 동생과 유산 상속하고 지금 그를 쌓아둘 부자 얘기하고 있는데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까마귀 봐라. 속 터져요, 우리는. 백합화 봐라. 지금 그게 들어오냐고, 지금. 내일 빚 걱정이 태산인데, 막. 참, 지금 속도 좋으시네.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속에서. 막. 예수님께 와서 막 상속 얘기하고 있고, 막 재산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제자들은 막, 난 어부인데, 틈을 다 버려놓고 지금 목수 따라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는. 속이 환장하겠죠, 그죠? 그런데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에
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 뭐죠? 하지도 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수고합니다. 물론 수고하지 말아건 아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거두가는 주님이 계시고 인생의 수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 사람이 뭘 얻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 가룟 유다는요 은삼십에 영혼 팔아버렸어요. 에서는 한 그릇 장작 명분 팔았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소돔성에 없는 게 하나 있대요. 소돔성에 없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소돔성에 없는 거 말씀. 그것만 없어요. 그것만. 인생 망했잖아요. 말씀 없는 소돔성은 불 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 던져버리니까 불로.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장막에 설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살면서 물리칠 것이 있어요. 물리칠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아마 세상 사람들의 말을 제자가 들었을 때요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베드로가 물어봤겠냐고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다스릴 거다. 야,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 자손에게 상속해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상속이 돼요. 여러분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좋겠어요? 영원히 구원받은 생명이 상속되면 좋겠어요? 어느 게 상속되는 게 좋겠습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여기에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2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함으로 뭔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래서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는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까마귀. 까마귀는 하나님이 기른 게 맞아요. 저희 집에요. 홈디포에서 11불 양동이만한 새 모이를 하나 샀어요. 겨울에 새가 혹시나 올까봐. 옆집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컵 놀라운 것은 있어요. 한 네 번 다섯 번 먹더니 또 날아가요. 많이 남았는데 나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배 터지게 먹을 텐데 네다섯 번은 날아가요. 그런데 청솔모가 오더라고. 청솔모 얘는 싹 쓸어가요. 한 벌떼기 양손 그리고 이러고 보고 먹어요. 막 이런 것들 쫓아가다 도망가다가 보고 없으면 또 와요. 야, 청솔모는 쫓아내요. 근데 비둘기가 오더라고. 비둘기 그때 마침 깜빡해가 모이를 안 줬는데 비둘기가 앉아서 구구 그래요. 아, 얘가 알고 오네. 자기 먹인 거 알고 오네. 그러니까 올 때가 되면요 내가 바빠요. 뿌려주고 가야 돼요. 참 새가 오길 기다리지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겠다. 언제? 문 앞에 와서 구구 구구하는 걸 기다리시겠다. 새처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안해가지고 내가 계속 그 시간에 미리 갖다 놨어요. 미리. 근데 새들 중에 까만 새가 오던데 요만한 새요. 요 놈은요 욕심이 많아요. 어떤지 아세요? 자기 동료 먹는 거 못 쫓아 먹지 못하게 쫓아다니는 친 못도 못 먹어. 쫓아내는 애가 자기 안 먹어. 지도 못 먹고 동료도 못 먹게 하고. 참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 오늘까지 살고 왔습니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까마귀 누가 기르냐? 하나님에서 실제로. 여기에 시편 147편 시편 147편 8절 9절입니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저는 까마귀는 글쎄요. 들짐승도 글쎄요. 청솔먼지가 쫓아내면서요. 좀 먹겠다는데 그거 좀 주면 안 되나 속으로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 청솔먼지 좀 먹겠다는데 그걸 쫓아내냐고 그거. 그래요. 한 바가지 더 줬어요. 한 바가지. 먹으라고. 여전히 눈치 보고 먹더라고 청솔먼지. 하도 당해가지고 저한테. 하나님은 워낙 자비로우신 분이라요. 들짐승뿐만 아니라 우는 까마귀 새끼요. 까마귀도 운다고 되었어요. 운대요. 까마귀 우는 새끼는요. 어미가 없는 새예요. 근데 먹이신대요. 10절입니다. 10절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니 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칠 기뻐하니 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 말의 힘을 즐거워하니 하시고 사람의 다리 자기 수단 방법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누구 기뻐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사람 하나님 인자심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먹이셔요. 그게 맞아요.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와 인자함을 바라는 자들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아요. 욥기 38장 욥기 38장 41절 욥기 38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의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주시고 까마귀 새끼가 그나마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걸 먹이는 분이 누구냐? 이걸 그걸 위해서 먹을 걸 예비하는 것이 누구냐?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예전에요. 한 30년 전인데요. 20여 년 전이네요. 신방을 갔어요. 늦게. 옛날 교회가 작을 때 금촌이라는 곳 서울에서 기차 타고 갑니다. 갔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옷을 갈아입고 왔다는 걸 깜빡 잊었어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지갑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 950원이었어요. 고속버스가요. 900원. 아무도 없어요.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그랬더니요. 옷 갈아입은 저 차 귀퉁이에 딱 900원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딱 900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하늘 보고 하나님 감사. 내가 900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900원 때문이 아니에요. 아, 나를 인도해 준 것이 맞다. 한 번은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겨울에 옷을 꺼냈어요. 꺼냈는데 거기에 10만 원 있었어요. 야, 하나님 그때 빼가지고 그때 넣으셨구나. 지금 쓰라고. 믿거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진짜 더해줍니다. 누가복음 12장 돌아가세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을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 제자들에게 까마귀 말씀하시고 백합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일 구하라. 적은 무리요. 아마 적은 무리예요. 수만 명의 적은 무리가 누굴까요? 12명.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길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소유를 팔아 주머니 만들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만들라. 여러분, 세상에 주머니가 낡아지지 않나요? 예? 주머니는 낡아지요. 구멍나요. 그건 다 떨어져 나가. 다 빠져나가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는 도대체 뭘 말씀하는 걸까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넣는데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어디죠? 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는데 그 나라에 너희 모든 걸 쌓아두라. 소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물건과 곡식거기 쌓아두리라.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너희는 쌓아두는데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는 다함도 없고 도둑도 없고 좀도 없다.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누가 와요? 도둑놈이 와요. 도둑년도 와요. 죄송합니다. 아들, 딸이 다 도둑놈, 도둑년이요. 죄송합니다. 뼈 빠지게 버는 거 다 가져가요. 기부미 하고 다 가져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러주면 됐어요. 제가 살면 돼요. 아버지로 살 수 있는 최선을 하지만 그건 아버지께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상속하고 전지를 자기 집 자기 등기로 하고 영영이 실현되는 화실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게 맡긴 그 청지기로서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천국 갔을 때 거기에 쌓아둔 게 진짜 내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좀. 좀이 뭐죠? 좀. 겨울에, 가을에 운동하면 봄에 열어보면 좀스러워지죠. 좀. 좀은요. 좀씩 갉아먹어요. 아주 천천히 느끼지 못하게 좀씩 좀 갉아먹어요. 나중에 겨울 지나서 없어요. 아, 그때 바칠 걸. 좀 먹어버렸네. 그때 바쳤으면 좀은 안 쓰라. 왜? 쓸게 있어야 좀 있을지. 뭐.
주님이 그 뜻을 주었을 때, 너의 소유를 주님이 주었을 때 그 소유를 팔아서 주머니 만들라. 그 주머니가 뭐냐? 하늘이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너의 보물이다.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세상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 둔 사람은요, 갖다 옮겨놔요. 어떻게 옮겨놓죠? 그게 수양관이에요. 켄터키. 내년에 지어야 안 줘요? 네. 여러분, 기회가 오면요, 잡아야 돼요. 저도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라고.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뗐으면 줘야 안 줘요? 네? 믿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큰일이 하나님, 말씀만 대로 주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제 집에 비둘기 보는데 깨달았어요. 비둘기 와서요, 주세요, 그래요. 제가요, 걔 때문에 일어났어요. 걔 때문에. 비둘기 때문에 줬어요. 아침마다 내놨어요. 걔 꼭 둘이 와요, 둘이. 둘이 와서 앉아서 먹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느냐. 가만히 보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안 가던가요? 마음 가면 뭐도 가요? 몸도 가요. 쇠양갈에 마음이 있잖아요? 와요. 그 보물을 쌓아두잖아요? 하늘을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어 못한 사람이 있어요. 기회 지나면 못합니다. 인생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까 오후에 잔디밭을 쭉 지나면서 저 조영진 쪽 가다 보니까요, 햇빛이 거기에 착 지는데요, 너무 맑아요. 그 얼었던 그 서리에 눈에 반세된 빛이 보면서요, 이야, 진짜 아름다운 길이네. 이곳에 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여기 이곳 땅에 지어지는데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라고. 감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곳에 쌓도록 하나님 넣어주시라고. 하나님이요, 너의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냐는 주머니 만들라. 너의 보물 있는 곳은 너희도 있느니라. 그곳이 어디에요? 우리는요?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한인 나라 상속받았으니까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주머니를 소유를 팔아 만들라고 하셨어요. 부자에 대해 앞에 있는 부자와 재산 상속받는 그 부자와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선택이고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부자는 재물을 따라가는 인생이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영원한 걸 따라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소유가 있겠어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자, 허리에 뭘 띠라고요? 띠를 띠라. 허리에 띠, 여러분, 허리에 띠를 딱 동의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일꾼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다닙니다. 다니엘이 주님을 처음 봤습니다. 다니엘을 딱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시면 허리에 정금띠를 띠고 띄우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계신 주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가슴에 딱 띠를 띠고 있습니다. 허리 띠었다가 떠보니까 띠가 가슴에 있어요. 무슨 모습일까요? 주님 일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 계신 겁니다. 세상엔 허리 띠를 띠지만 하늘에 딱 가면 가슴에 띠다니, 가슴에. 저 가슴에 뭐 달아주잖아요, 그죠? 마음이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줄 은혜를 온전히 바를지어다.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가줄 은혜를 온전히 바를지어다. 허리띠를 띠고 동이고 근신하랍니다. 근신이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누리고 싶은 거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동여매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근신이란 그 허리띠를 딱 띠고요.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아끼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란 이루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과부 두렙돈 얼마나 작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 교훈이 됐습니다. 성전에서 연복계에 돈 넣는 걸 보시고 연복계를 뒤에 앉아서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연복계 앞에 딱 앉아 계시겠어요?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과부 두렙돈이 지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이 여자가 많이 하였느니라. 넣는 잔 중에 제일 많이 하였느니라. 부자는 부연 중에 넣었다고 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 중에 구찬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 넣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자기의 삶의 허리띠를 딱 졸라맨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행비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마음의 근신으로 허리띠를 동일 뿐만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이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나 좀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도저히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구호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띕니다. 그러면요 넉넉히 마음이 넓어져요. 내가 죽음 앞에 건너갔을 때 주님을 문 열고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해야지. 짐 오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돼야지. 주님 앞에 영원한 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지. 그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허리에 탁 띄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오늘 밤 짐 오시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다 두고 가지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 로처럼 노 와이프처럼 저거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진짜 갖고 나오든지. 아브라함이 살려줬을 때, 그죠? 여러분 그 띠를 띠는 그 마음에는요 힘이 올라와요. 허리띠 딱 띠잖아요. 여러분 역도 선수가 허리띠를 띠 얼만큼 넓은 거 띠는지 아십니까? 무릎 위부터 가슴 아래까지 뛰어요. 왜? 딱 마음 허리를 잡아주면 힘이 몇 배가 나온대요. 허리띠를 띠잖아요. 등불을 들 수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등불.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띠가 있어요. 매는 줄. 자, 여러분 우리가 수양관을 위해서나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그 주님의 뜻에 성령의 마음에 딱 동여 준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딱 마음을 딱 하나님이 딱 띠를 동여주면은 이상해요. 거기서 막 올라와요.
막 샘이 솟아요. 허리띠를 띠듯이 성령이 하나가 된 걸 딱 동의매면은 능력이 나와요. 이상해요. 안 두려워요. 없어져요. 근심 염려 없어지고 소망이 탁 올라와요. 성령이 매는 줄, 하나가 되게 하는 줄, 평강의 줄을 함께 주님이 허리에 딱 띠라고 하셨습니다. 그 띠는 가운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등불을 박혀요. 등불이 뭐죠? 시편 119편 대고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러므로 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비춰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둠이 있는지, 그 말씀의 빛을 밝히 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 번쯤은 닦아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호야 아세요? 호야? 석여놓고 심지어 불 피고 올라오면서 갓 있는 호리병 있죠? 며칠 키잖아요? 어렸을 때 키워놓으면요 한 일주일 지나면 끄름이 생겨요. 끄름이 까매요. 한 달쯤 되면요 거의 어른어른 해요. 빛이 끄름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떡하죠? 내려놓고 닦아야 돼요. 물에다가 비눗물 넣고. 우리는 마음을 가끔 닦아야 돼요. 언제 닦죠? 등불을 켜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등불이 처음 비칠 때와 같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어떤 사람 같이 되라고요? 주님이,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주님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다리진 않을 거예요. 뭘 기다리십니까? 그게 오면 올수록요 주님을 더욱 기다리게 돼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래요. 그러시더라고. 하도 안 오시니까 가서 모시고 와야 되겠대요. 가서 모시고 와야 되겠대. 옆에서 그래요. 뭐 모시고 와 그냥 있지. 주님 오시기를 우리는 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발에 신을 신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여러분 뭘 지금 기다리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뭐 함께 하는 데는 또 함께 하기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주 모시기 전에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다립니다. 다윗을 보면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 한 거죠? 항상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기다렸어요. 갈 때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올 때도 여쭤보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40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적인 어려움과 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뭐하냐?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까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라고. 어떤 분이 골프를 치더래요. 골프 쳤는데요, 그날따라 탁 잘 맞았대요. 근데 옆에서 그랬어요. 님이 왔어? 그래요. 무슨 말이지? 왔네. 뭐가요? 감각이 왔네요. 감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게 오잖아요? 정확히 맞는데요. 전 잘 몰라요. 그때가 있어요. 아, 오셨다. 와, 분명하다. 와, 이루신다.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작정하고 준비합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오셔요. 이루어가 버리십니다. 우리는 뭘 기다리냐? 주님이 열어주셨을 때 오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시편 65편 보겠습니다. 65편 1절. 65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선을 죽게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주님이 오시면 찬송할 수 있어요.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서원을 죽게 이행해. 우리가 마음을 서원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주님 오시잖아요? 그냥 이루어져요. 그 서원한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루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요,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배를 저어 갈려가는 보다도요, 바람 불기를 돛 올려놓고 기다리잖아요? 바람이 반드시 와요. 돛 안 내리면. 배를 저어간 사람은 처음 멀리 가면서, 아이고, 바보들아, 거기 그냥 서 있냐? 그럴 수 있지요. 노적하는데 우리는 돛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바람만 불어주세요. 바람 불잖아요? 앞서간 애는 뒤집어져요. 배를 탄 애는 쫙 바람이 이제 가버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종의 자세예요. 그게 깨어있는 종입니다.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왜? 주님의 성전에서 서원을 이행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어요. 그 주님이 이루시는 걸 보고요,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집에 성전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의 자세입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131편 123편을 먼저 보게요. 123편 123편 1절 2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호와의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향합니다. 하나님, 종이 상전의 손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 눈은 하나님을 바라며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우리의 자세요.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먼저 서야 됩니다. 그 기다림 없이 앞서가면요,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보라고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간절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을 이행하기 위해서 긍휼하신 바람에 주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로지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130편 5절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를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5절 130편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느냐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깊은 데서 주를 깨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보통요 깊은 데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 누가 그렇대요? 간호사가요? 병원에 있어 보니까 아픈 사람은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그럴 것 같지요. 간호사가 그러대요. 아픕니다. 진통제 놔주세요. 그 사람은 냅둔대요. 아직 덜 아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아픈 사람은 가만히 있대요. 진짜 아픈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잠잠히. 왜? 너무 아프니까 말할 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내가 깊은 데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켄터키 수양관은 깊은 데서 부르짖은 사람의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프단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영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림에 바라는 파수꾼 같은 영혼들을 통해 일하세요. 우리는 이걸 기다려 안 그러잖아요. 계속 딜레이 됩니다. 계속 계획대로 안 돼요. 안 기다리잖아요. 안 세워져요. 하나님이 또 홀딩 시켜버립니다. 우리 마음 보시고 될 것 같지요? 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려고 허리띠 동일하고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놀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요? 그런 종은 없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의 파수꾼의 마음처럼 파수꾼은요 이 어둠과 이 추위와 이 두려움에서 아침 되기를 반드시 기다리잖아요. 그 파수꾼이 기다리는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금방 잃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당 220만 불이요? 다섯 사람이면 해요. 50만 불씩 자르는 사람 다섯 사람이면 다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두려워하고 앞뒤 재고 슬퍼하고 내줄까 봐 합니까? 50만 불 다섯 사람이면 다 해요, 이거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주십니다. 넘쳐나요. 막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애가 3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팔아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에 내 심령은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내가 저를 팔아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하면 돼요. 무릇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혹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영혼에 있으면요, 주님이요 반드시 선을 베푸십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선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0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에게 긍휼을 여기려 하심이라. 대제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또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딱 되니까요, 아수르가 쳐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와 맞으려고 합니다. 이게 수단과 방법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명령했었어요. 아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니까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녀가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여호와 기다리라고요? 애굽 빨리 내려가서 애굽 능력 마을 데려다가 전쟁하고 싸워야 될 텐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오늘. 잠잠하고 신뢰의 힘을 얻을 것이오늘. 애굽 내려가요. 하나님은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잠잠히 신뢰하고 구하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언제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주 심플해요. 황금요? 작정요? 아주 심플해요. 금방 채워져요. 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니까 그래요. 사람만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면 일어나셔요.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줍니다. 우리 할 건 뭐냐?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계획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요, 하늘에 봄을 쌓아두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날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너희 봄을 무슨 너희 봄 마음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나아가잖아요. 주님이요, 아, 넘치게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넘치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넘치고 있구나. 아까 새 모이 줄 때요, 분명히 한 컵, 두 컵 늘려놨습니다. 어떤 새는 욕심 많아가지고 얘 세 개 먹을까 봐 쫓아다녀요, 먹지 못하게. 근데 비둘기는 앉아서요 하나씩 먹어요. 오잖아요? 같이 먹어요. 그리고 가요.
없잖아요? 기다려요. 구구구하고. 그럼 또 줘요. 우리는 세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세만도 못해요. 탐심에 붙잡혀서, 세상 것에 붙잡혀서, 누룩이 들어가서,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요, 하나님께 신뢰를 바라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에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지혜와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셨어요.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 그리고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 줄로 아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지혜와 진실한 청지기로 집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면서 뭐냐? 분쟁이 있어요. 분쟁. 형과 동생과 재산 싸움이 아니라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주무시잖아요. 복이 있다고 되었습니다.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주님이 오실 때 진짜 복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작정한 분들이라서 그래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기다리면서 허리 띠띠고 지팡이 잡고 등불 켜고 언제 열어줄지라도 떠날 준비한 사람이에요. 아침이 되면 지팡이 잡고 세신 신고 가요 안 가요? 예.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거의 정리해왔어요. 무슨 준비했을까요? 떠날 준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작정한 거, 서운한 거,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못한 게 뭘까, 그거 체크업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모자란 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내가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너희 머리를 달라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내년에 우리가 짓고요, 수양회 한번 하고 가도 주님은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당 준비하고 위에서 작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삶에 최선을 다해 주님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예비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그 사람들, 외식과 누룩 버리고 탐심 물리치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소망과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진실하고 진실한 지혜 있는 정시가 돼가지고 양식 나눠주면서 고난과 분쟁을 잘 견디고 하나님 심판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요 진짜 아름다웁니다. 영어 한 구절을 외웠어요. 너무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안 잊어버리려고. Don't be afraid to fail, but be afraid of staying same. 아마 다 아시죠? 해석해드리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된 게 다 선하게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이 길로, 내 길로가 될까, 저 길로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하셔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또 하나 여기 있어요. 또 하나. 또 하나.
It don't matter to hurt you. What matter? It's you who smile again. 해석하자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다시 웃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 인생 속에 상처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나를 웃게 만드는 주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를 다 반대 웃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 웃어요 안 웃어요? 야 잘했다. 작정을 잘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을 살길 잘했다. 상처받고 힘들어도 나를 웃게 하는 주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분명히 세워질 겁니다. 몰라요. 또 지금 안 기다리면요. Next. 벌써 됐을 일입니다. 사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서 돌아가시고 또 남은 시간 그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 오늘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며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교훈해 주셨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기에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켄터키 수양관을 건축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앞장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주를 향한 선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오나 그로 인해서 더욱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더욱 소망하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또 미국 전 지역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이 물러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남은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